안녕하세요. 전 얍스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벤트를 할 건데요. 네. 어, 대충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꽉 찼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거 자체가 지금 되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웃겨요. 그런 거 다 안 찬 게 너무 웃겨요. 여기 학교 학생들은 맞죠? 네. 네. 어머니도 여기 학교 학생이세요? 아 여기 예. 어머니 유학 교육가시래. 16학번이시래. 네. 동구가 순천 출신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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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대학교. 아, 그렇지. 고향 후배들이. 그렇지. 고향 후배들. 그 고요 때가 오면 노래를 하고 두 번째 곡 할 때 네. 중간에 노래가 끊깁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여기 그 응원 이거 도구가 있어요. 응원 수건 같은 거. 그거를 잘 숨기고 계시다가 요거 불이 딱 켜지면 불이 딱 켜지면 요거를 딱 들고 와 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렇죠. 오늘 예. 1박 2일 어제부터 했던 녹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딱 꺼졌을 때 여러분들 딱 준비하고 있다가 예. 딱 켜졌을 때 촥 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종민이는 아마 안 울 거예요. 그래요. 절대. 여기가 꽉 안 찼기 때문에 그게 창피해서 울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 종민이가 아파요. 정민이가 네. 머리를 다쳐서 바보가 돼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종민 씨가 이제 올해 내년이면 10주년이거든요. 1박 2일. 10년 되기 전에 우리 종민이 정말 올 한 해 또 고생 많았고 우리 종민이한테 고마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김종민 특집을 이번에 꾸몄거든요. 거기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이 그렇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비밀리에 협조 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서 보니까 진짜 그 잘 숨겨야겠다. 그거 그래 그래 눈에 좀 잘 띄네. 네. 그 밑에 딱 아예 내려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확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딱 폈을 때 있잖아요. 몇 명이 거꾸로 드는 사람 있나? 되게 보기 안 좋으니까 참고침 부리지 맙시다. 그러니까. 자 원투쓰리 할게요. 처음에 들어왔다 코요테 들어왔다 환호성 막아.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떡해요. 자, 첫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성성. 자, 첫 곡 끝났다. 첫 곡 끝났다. 박수. 아, 저희 이제 다음 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래방. 야. 그리고 또 갑자기 이러다가 암전이 뚝 뚝. 뭐야? 여보세요? 왜 이래? 불 좀 켜주세요. 불 좀 켜주세요. 뭐예요? 무서워요. 하나 둘 셋. 이야! 하나 둘 셋. 이야! 이게 그래 딱 켜지면서 드는 게 좋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꾸로 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저기도 거꾸로 보는 분이고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저희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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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대학교 청춘 페스티벌 MC를 맡은 허남훈입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 모이셨는데요. 그냥 했다. 첫 번째 문제로 오늘 축제 준비는 대한민국을 등장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가자.
가자. 가자. 여러분, 상아씨. 박수. 그럼 싸나요? 아, 또 달라 보인다, 아주. 나타난 후 많이 울었어. 혼자가 되어버렸어. 혼자가 되었지. 혼자가 되었지, 지금. 네. 공짜 인사 고맙다. 네. 잘한다. 비싼 사람을 만나다 보면 쉽게 널 잊을까. 지금 좀 있네, 이 노래. 자, 한 번 더 갈게요. 자, 이제 한 곡이 끝나가고 두 번째 곡에서 암전. 그렇지, 그렇지.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 한참 기다렸네. 아. 그 사랑할 때 가장 행복했었어. 반갑습니다. 네. 야, 춘천대학교. 대낮 네. 공연은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낮 1시에. 그렇죠. 네, 목도 하나도 안 풀렸는데. 네. 오늘 청춘 페스티벌 네. 정말 청춘이 많이 와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많이 와 있기는 우리가 다 모셨지. 모르는 거 맞아? 눈치 못 챘지 쟤 지금. 시간을 눌렀잖아요. 청춘을. 그 노래가 저희 99년도 노래거든요. 근데 다 따라 근데 어떻게 알지? 그러게. 이분들 그러니까. 막 교복 입고 있는 분들도 막 따라 불렀는데.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분들 나이 속이고 교복 입고 온 거 아니에요? 아, 신지가 리더구나. 종민이는 뭐 멘트를 안 하는 것도 안 하네. 오늘 괜찮습니까? 왜요? 피곤하셔서 보이셨어요 요즘에. 요즘에 계속 얼굴이 뚱뚱 부으시고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아 혼자 너무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아니 사실 네. 얼마 전에 방금 전에 1박이 끝나고 지금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피곤하지 않냐 물어보고. 네. 그래서 사실 동구가 왜 야유를 보내지 1박이라고 수준 간다고 하니까 동구가 너무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고향이잖아요 수준. 아 맞네요. 네. 윤실 씨 네. 아 보고 싶다. 네. 아 보고 싶다. 아 윤실 씨 보내지 그랬어요.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왔어. 동구 다 만났어 우리. 아, 네. 나 얘기했어 이미. 다 만났어. 동구 순천이라고 얘기했어. 네, 그럼. 신지가 알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네. 그러네. 역시. 신지 그냥 우리 멤버 같아. 자, 이제 저희는 마지막 한 곡 더 불러드리는 차트가 될 텐데요. 네. 너무 짧죠? 네. 그러니까 오늘 공연이 되게 짧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잡았지 공연을? 아, 네. 저희가 또 끝나고 부산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아쉬우신 네. 분들은 부산으로 오세요. 부산으로 오시든가요. 함께 가요. 백퍼센트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자. 다음 곡 저희 순정 들려드릴 건데요. 혼자 아시죠? 아세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 잠깐만, 우리 안무 중에 이런 건 없는데. 신지 거 자꾸 따라하네, 옆에서. 정민이가 코요태에서 거의 쭈구리구나. 순정은 단 한 번도 저희가 관객분들이 앉아서 한 적이 없어요. 댄스곡이니까. 네. 댄스곡이니까 앉아서 해요 다 같이. 그러니까요. 우리도 앉아서 하고. 네, 어떻게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야 손만 다 같이 해줄게. 대단해서 이제. 대신 앞사람이 가려서 안 보일걸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데? 이거 헬스는 어떻게 보는데? 헬스는 이거 감춘 거 어떻게 감춘 거 앉아서 봐야 되는데 맨 앞쪽에 사실 이런 맨 앞쪽에 일어나주시는 게 저희 직분들도 이렇게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학생들 네 사실 이게 너무 낮에 밝은데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면 좀 불편할 수 쑥스럽고 그래서 그래요 네. 맞아요 그냥 오늘 여기서 보고 다시는 안 마주치면 돼요 그럼요 이거 갑자기 이 변수가 생겼어 암전 되면 앉아야 되는데 아 그냥 앉을 거야 자 이제 다 일어나신 거 같아요 네 자
어차피 다 일어나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순정 불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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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disco time, baby. Yea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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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오다 같이 할게요. Let me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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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포기했어 너만 사랑했어 그것만으로도 부족했어 나 바보 같은 내게 내게 이럴 수 있어 뭘까여서 어째 뭘까여서 어째 뭘까여서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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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없어 전부 무료야 너에게 이럴 수 있지 두 곡짜리 행사는 최고인데 근데 거의 노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앉은 데서 노래가 딱 끊기면 진짜 당황은 많이 해. 왜냐면 끝나가는데 다시 해야 되잖아. 아, 그게 있어? 다시 해야 되잖아. 와, 우리 가수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해주세요 매니저님 무서워 이러지마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몰라. 몰라 보냈어. 잠깐만 카메라는 뭐지? 그러니까 1박 2일이에요 지금? 카메라 왔어? 우리 행사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어쩐지 노콜이 너무 짧다 했어. 그래 왜 두근만 하 했어? 그러니까 두근만 할 수가 없어 저희가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빨리 예, 누가 얘기를 좀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들이 와 있지? 이게 뭐예요? 네. 종민아 주혁이다. 어? 종민아 주혁이다. 어? 어? 종민아 주혁이다. 우리 김종민 특집이라면서. 우리 김종민 특집이라면서. 다 잘 지내고 있냐 우리 동생들? 야 1박 2일 나간지도 몇 개월이 됐네. 그립다 그리워. 내가 출연할 때는 본방사수를 안 했는데 오히려 나오고 나서 1박 2일을 더 열심히 보고 있다. 그만큼 그리운가 보다. 야, 날씨도 추워지는데 이제 1박 2일에 가장 백미인 겨울 1박 2일이 됐네. 다들 고생이 많겠다. 김종민 특집이라. 난 종민이 네 특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1박 2일에서 김종민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시즌 1, 2, 3 하는 동안 김종민이라는 사람은 1박 2일에서 정말 뿌리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 좋은 뿌리 덕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난 오히려 마청이라고 생각해. 마청으로서, 뿌리로서 계속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 안녕 종민아. 지현이 형이야. 완전 멤버인데 이렇게 너가 오랫동안 1박 2일을 지켜줄 줄 몰랐다. 완전 멤버인데 이렇게 너가 오랫동안 1박 2일을 지켜줄 줄 몰랐다.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1박 2일이라는 장수 프로그램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 종민아, 영석이 형이야. 종민아, 영석이 형이야.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너 군대 갈 때 형이 너 논산에 같이 갔었잖아. 논산에서 너 입대하는 거 뒤에서 보면서 형이 너한테 그랬잖아. 너 군생활 잘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1박 2일에서 다시 받아줄 테니까 군생활 사고치지 말고 잘 하고 오라고. 너 군생활 잘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1박 2일에서 다시 받아줄 테니까 군생활 사고치지 말고 잘 하고 오라고. 너 약속대로 너 1박 2일에 다시 들어왔고 그리고 병풍이라고 욕 많이 먹었잖아. 못 웃긴다고. 못 웃긴다고 사람들이 쟤 병풍이냐고 막. 너 1년 동안 그렇게 묵묵히 하면서도 너 마음고생 많았던 거 아는데 그래도 형은 널 믿었어. 언젠가는 다시 네 기량 찾아서 분명히 잘할 거라고 형은 그때도 널 믿었고. 근데 이렇게나 오래 할 줄은 형은 사실 몰랐어. 이렇게나 오래 할 줄은 형은 사실 몰랐어. 사실 형 TV를 통해서 너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가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 나영석 TV. 슬프다. 누구지 목소리? 지금 멤버들도 너무 좋지만 너무 재밌고 나도 그분들 팬이지만 그래도 너는 우리 원년 멤버의 유일한 혈육 아니겠니? 우리 원년 멤버의 유일한 혈육 아니겠니? 네가 제일 끝까지 남아서 가장 멋진 활약하기를 형은 뒤에서 응원할게. 종민아 진짜 오랜만이다. 야 종민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직까지 네가 1박 2일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야. 어? 승우야. 와. 승우야. 9년 동안 1박 2일을 위해서 헌신해준 너의 그 열정과 노력에 정말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고 싶다. 1박 2일이 있는 동안 우리 종민이도 언제나 승승장구하길 바란다. 종민이 형, 안녕하세요. 보검매직 박보검입니다. 종민이 형, 안녕하세요. 보검매직 박보검입니다. 보검매직 박보검입니다.
네, 오늘 종민이 형 특집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거의 1박 2일 한 프로그램을 총 9년 동안 시즌1부터 3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고 멋지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종민 매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불러주실 거죠? 종민이 형 크나큰 도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패러글라이딩 같이 하는 게 어떨까? 패러글라이딩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1박 2일 잘 부탁드릴게요. 나 이거 나 그 방송국 오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농사지야. 오라면 가자 방송국 가. 농사지야 근데 골치 아프네. 농사 짓지 말고 거가. 자 카누쪽을 하겠습니다. 에? 자 카누쪽을 하겠습니다. 에? 종민아 잘 있었네. 종민아 잘 있었네. 1박 2일은 네가 10년 됐다며 축하한다. 너무 고생했다 축하한다. 준호야 너는 언제 10년 되냐? 어디 놀러 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1박 2일 오케이 오케이. 선배님 10년 축하드려요. 사이 많이 이뻐졌죠. 사이 많이 이뻐졌죠. 선배님 저희 이름 기억하세요? 못하지. 기억 못해. 앞으로도 20주년 30주년 더 오래 해먹으세요. 20주년 또 봬요. 안녕. 뒤에는 영란이랑 나와서 게요.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나그네의 옷을 벗긴 건 거센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라고. 너는 좀 정말 따뜻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옷을 벗나 봐. 농담이고. 형이지? 어? 슬프다. 세상 사람들은 널 바보라고 해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넌 이 세상 하나뿐인 멍청이야. 똥멍청이야. 멍청이야. 똥멍청이야. 오래 동안 함께한 1박 2일. 1박 2일은 참 니꺼나 다름없지. 참 그 9년 동안 정말 많이 또 힘든 일도 있었을 테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되게 억지로 찍은 것 같은데? 9년 동안 어? 한 프로그램을 1박 2일 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정말 큰 사고 없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우리 종민이를 2016년 연예대상 KBS 연예대상 대상에 임명합니다. 대상에 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아 9년 동안 정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저의 롤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예요. 짠! 사랑해 김종민. 사랑해 김종민. 응원하자. 우리 종민이 사랑한다. 파이팅! 우리 종민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김종민 형 파이팅. 내 동생 종민이 파이팅. 김종민 파이팅. 1박 2일 파이팅. 오늘 몰래카메라 김종민 몰카 성공 파이팅. 김종민 몰카 성공 파이팅. 자 지금까지 일단 너가 하고 내가 할게. 야 아무거나 해. 지금까지 마마사진의 몰래카 지금까지 바보사진의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지금까지 바보사진의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야구르지롱 해봐.
몰카 축하합니다. 몰카 축하합니다. 몰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민이 몰카 축하합니다. 와, 내 목소리 울었다. 안 울 줄 알았는데. 아,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정민아, 우리가 정희도 다 봤어, 너. 춤추는 거 다 봤다. 이게 사실 페이가 지금이 안 되는 행사인데 열심히 하더라. 그러니까. 아, 고맙더라, 진짜. 아, 아까 그 막, 나인석 PD 나오고 막, 승우 형 나오고 이럴 때, 소름이 막 쫙 돋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우리 또 신지라, 백가가. 너무 고마워. 특히나 정말 많이 도와줬잖아요, 저. 신지 알고 왔잖아요. 마지막에 알았어요. 저는 여기서 알았어요. 여기 와서 무대 올라오기 전에 매니저가 사실은 누나 확실히 잘하더라.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저희는 원래 선입금 출발인데 입금이 계속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여기 와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 감사합니다 멤버 두 분. 예. 진짜 감사합니다. 박수. 정민아 정말 어땠어? 아니 진짜 너무 미안했었거든요. 뭐 사실 연락도 잘 못 드리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또 맞아가지고 또 인터뷰도 해주시고 하니까 갑자기 미안함이 확 오더라고. 아니 어저께부터 진짜 지금까지 몰랐어? 눈치챌까봐. 진짜 몰랐어요. 아니 12시 반 행사 흔치 않은 일. 그래서 내가 너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저께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사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 아 그리고 종민 오빠가 원래 금요일 날 종민이 오빠 1박 2일 녹화있는 주는 저희가 토요일 날 행사를 일찍 못 잡아요.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갖고 이번에도 매니저한테 화냈다 그러더라고요. 1박 2일 어떻게 될지 언제 끝날지 어떻게. 그래서 계속 저희한테 미안해했어요. 사실 맞아요. 많이 미안해했어요. 예. 미안해하고 막 라면도 빨리 끓여주고 빨리 이제 가야 되니까 미안해서. 아, 우리가 서로 몰카 이렇게 짰잖아. 예. 우리는 이것까지도 다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몰랐어? 모르시더라고요. 이걸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 제작진들하고. 사랑하는 김종민의 9주년을 조금이라도 좀 빛내주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형들이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 게 스태프들하고. 그럼. 아니 뭐 사실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만져도 신경 쓰셔가지고. 프랭카드 보는 순간 좀 확 올라왔지. 뭔가 싶었지만. 뭔가 싶었어요. 뭐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아,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축하하려고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학생분들이 아니에요? 와 저게 다 한 분씩 돈을 드리고 알바예요? 정답입니다. 다 학생분들이에요. 네, 그럼 반응 엄청 좋더라. 아까 우리가 한 30분 정도 연습을 했어요. 진짜요? 그거 거꾸로 들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거꾸로 들은 사람들 있어. 결국 한 명 있어. 원래 저 프랭카드를 밑에 숨겨놓고 했거든 보일까 봐. 근데 일어나서 공연할 생각하니까 아, 너무 뒤에 아~ 와 우리가 뒤에서 당황을 했어. 맞아 맞아. 변수가 와가지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잘 끝났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 300명 가량이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300명 가량이 정말 온전히 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얘 때문에 너무 늦었어. 저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는데 주변에 형들 그리고 우리 동생들 없었으면 진짜 여기까지 오긴 너무 힘들었어요. 말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옆에 오래오래 저도 할 테니까 옆에 오래오래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까 우리가 막 연습할 때는 종민이가 안 울 거라고 막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오 눈물을 흘렸네. 다행히 깜짝 놀랐어. 울어가지고 네, 감동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그 여러분들 너무 도와주셔서 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무대는 우리 그 코요태 노래 있잖아요. 만남으로. 아, 만남. 네. 만남으로 다 같이 합창으로 있잖아요. 같이 불러도 되는? 같이 부르면서. 아, 그 노래는 원래 김종민 씨가 메인인 곡이라서 네, 잘 설정하셨네요. 제 소절은 거의 없거든요. 네, 다행이다. 자, 다 같이 외칠게요. 1박 2일 Yeah. Oh, okay. Yeah. Oh. 자, 가볼게요. Okay. One, two, three, 박수. Clap your hands, everybody. Everybody clap your hands. Don't feel so nice, just say one.
그런 날들.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날 이날. 자, 여러분 갈게요. 잊어도 되는, 지워도 되는 추억이라 생각지 말아요. 당신과 만날 이날이 행복함으로. 꼭 갔다 와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예,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께 그 순간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이게 되냐? 되니? 야, 이게 돼? 야, 이게 오래오래 아, 정말 제가 1박 2일 사랑했더라고요. 준비는 등산생이 사랑할 때 바보 같아. 하나, 둘, 셋. 저는 1박 2일에 바보를 맞고 있네요. 진짜 왜요? 20대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행복한 비둘기처럼 멈췄어요. 김종민 눈물 봤다. 눈물 어때요? 눈물 어때요? 가보래요. 자, 1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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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했어요. 아, 수고했어요. 감동이 있었어. 눈물이 있어. 남자의 눈물. 어쩜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뒤에서 막 눈물 참느라고 죽는다는 거 같습니다. 아, 근데 다 나오니까 몰랐거든. 네, 아, 그러면 울지. 인간이 돼서 그래도 안 울면 인간이냐. 울리려고 작정했네. 너무 스케일 큰 거 아니야, 나하고? 너무 큰 도전 아니었어? 어? 오빠가 잘 소화해줘서 다행이에요. 와, 너의 눈물 한 방이 이 집을 성공 케이크 같았어. 아, 정말. 어우, 땀나. 부산 맞는 거지, 나? 부산 맞는 거지? 아무튼, 고마워. 수고했어. KBS. KBS